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남도의 짐이죠. 장흥 한우 삼합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한우 부채살, 그리고 관자, 표고버섯, 그리고 깻잎, 그리고 싸먹을 어떤 야채들. 고 여러분들 이게 한우가 아닌데 한우라고 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금 여기서 고기에서 빼는 건데요. 한우 부채살 맞습니다. 오늘 좋은 거 먹네. 네, 간만에 이제 먹고 이제 파이팅 하고 힘 좀 내보려고. 한 고기 한, 우리 올리고. 관자. 관자는 큰 관자를 잘라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귀찮으니까 오늘 조그만 걸 샀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구워 먹어버리려고. 네. 그럼 표고. 아, 또 현주 씨가 또 밥을 드기도 100개 후원. 현주. 고마워, 현주. 오, 장어 먹고 힘난다는 우리 현주. 밥을 드기 100개 감사합니다. 현주야, 고마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활용 전장이 깻잎이죠. 이거 깻잎. 들기름 간장에 묻힌 깻잎에 고기를 올리고, 이건 관자 하나 올리고, 다음 버섯 익은 것도 하나 쓱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탁 이렇게 간이 짜서 살란다. 이봐. 와.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180이죠. 다 그냥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계시네요. 다 먹는 모습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너행깡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깻잎을 싹 덮어서. 와. 관자야, 관자. 그게 관자. 그리고 또 배추 하나 딱 싸가지고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어두워. 맛있구만. 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 신난다니 감사합니다. 고기 사망, 사망. 나의 목동 누나가 채팅으로 대답해. 그래, 잘해줘. 아, 지금 그리고 제 방송에 빠질 수 없는 메뉴 있죠. 양파쌈.
부채살, 부채살, 그니까. 이거 싸서 양파에 딱 싸가지고. 이걸 담아. 쌈무야. 쌈무야. 무조건 부채살이 필요는 없어요. 맛있는 한우 해가지고 구우면. 완전 써요. 완전 부족할 것 같다고 아예 더 꺼내왔어. 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우가 정확히 뭐냐? 국내산 소라고 무조건 한우가 아닙니다. 국내산 소라고 무조건 한우가 아닙니다. 혈통 자체가 아예 옛날 뭐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어져 오는 소를 한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외국 소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키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관장, 이번에 부접도 구워야겠다. 부들부들한 게 진짜 맛있다. 먼저 냉동이나? 자. 냉동이고. 자, 오늘은 아프리카 녹방용. 제가 너무 한동안 녹방을 같은 거로만 돌려놔가지고, 요 며칠간은 녹방용 그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먹어봅시다. 배추. 앉아. 먹어보자. 배추. 쌈자. 삐걱삐걱 삐걱. 고기 다 많아, 다 많아. 설마 자연가스 직접 사오신 거 아니시죠? 굳이 우리가 평양식 냉면 먹다고 평양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충분히 여기서 나온 재료로도 평양식 냉면이 제조가 가능합니다. 관자는
냉동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관자가 냉장을 잘못 사면 냄새가 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니면은 관자는 생물 관자보다 냉동 관자를 잘 사서 드시는 게 냄새가 안 나고 더 좋기도 합니다. 키즈 관자 이거 가까이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게 조금요. 원래는 큰 관자를 썰어서 쓰는데 그냥 요 조그만 게 이제 도톰하니까 요거 하나를 통으로 갖고 써도 되겠다 해가지고 요걸로 놨습니다. 와. 냉동 관자 비싸지 않습니다. 팩 요만한 거 한 만 원 정도 합니다. 무역업입니다, 무역업. 그리고, 이거 먹고, 술 한잔 할 건데요. 올해 복고 같이 보러 갈 여인에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을 때는. 설마. 나의 35이요. 만약에 못 구하잖아요. 못 구 보러 갈 여인네 못 구하면 셰프랑 둘이 한강에 오리배 타러 갈게요. 셰프의 의견 따위 안 물어봤어요. 난 형이 가자면 무조건 가는 거야. 냉동 냉동 삼겹살 맛있죠 그거. 빈속에 술 잘 안 들어가시. 굳이 빈속까지는 아니고. 저는 빈속으로 하긴 좀 그렇고 약간 배고플 때 술이 좀 더 땡기긴 해요. 한우 부채살입니다. 쌈 관자 하고 쌈에다가 쌈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많이 안 쓰고 단맛도 좀 적어가지고 와 이거 쌈은 진짜 맛있어. 한우 반사에 고기가 와 아싸서 내 한 세트 더 고파. 에이! 이런 안돼 앉아. 3초 전에 주웠으니까 됐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떨어진 거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다고. 좋아요. 둘다 명이가 아니라 깻잎. 이게 들기름 간장에 묻힌 깻잎. 근데 이건 깻잎에 먹으면 더 맛있어. 물론 명이나물도 최고긴 하지. 자, 장흥삼합은, 여러분, 삼합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해물삼합, 장흥삼합. 삼합이 무조건 홍어가 들어간 삼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삼합이라는 음식 자체가 세 개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자 여기요. 이렇게 보니까 관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게 먹기 편해요. 요게 먹기 편해요. 관자 요거 그 냉동 관자는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이제 소고기가 좀 한우가 좀 비싸서 그러지. 네. 한우 소고기가 좀 비싸서 그러지. 과연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요란짱이 어서 오시고요. 끝내려고 그리고 들어갔죠? 끝내려고 그리고 아 너구 레시피님이 일단 기억이 나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올리고 감자 올리고 전골 올리고 한게 아니에요. 하긴 아직 핏기가 떨어지는데 한게 아니에요. 밑에 관자 붙던게 붙어서 가지고 그러지 한게 아닙니다. 경매 회장님, 이쁨의 세금내님 방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나가는 문으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내 고추가 떨어졌네. 어? 말이 방금 이상했네? 내가 먹여야 할 청양 고추가 떨어졌네? 아유. 쌈과 많이 안 달고 많이 안 쉬고 진짜 이거 맛있다. 그냥 자체 그냥 무만 같다. 아이 먹을 거 없냐 뭐라 왔어? 다 먹으니까 오늘? 깻잎이 안 짜고 너무 좋네. 쌀밥 없이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망나뇽아! 망나뇽아! 나대지 마. 나뇽아. 아, 이제 맛있게 잘 먹었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으로 뿅!